네, 막 그림도 올려보고 네이버 카페 놀리고 브런치 작가도 해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이제 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바람은 그랬지만 그렇다고 유명해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무명 기간을 길게 산정을 하는 게 내가 애쓴 시간부터를 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를. 근데 유튜브는 한달 했는데 300명 됐길래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날 캡처를 했는데 이날 저녁에 제가 2,000명이 됐어요. 이때 바로 이제 떡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와, 300명 소중하다면서 캡처하자마자 이제 급행 열차를 타서 겁내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제 유튜브에서 가장 좀 메인이 됐던 건데 그게 딱잘 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왜 300명 구독자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어줬지? 저는 그거를 이제 의도했던 건 아닌데 쌓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미술을 전공을 했고 이만큼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디자인도 했고 뭐 그런 나만의 그게 있다. 그림 왜 이렇게 인생이었다. 이게 있다 보니까 제가 겁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왜 없지? 그래서 이게 왜 없는 거야 하면서 했던 게 저의 약간 차별점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기버가 성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버가 성공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호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매처와 테이커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를 하기가 어렵고 그거든요. 그리고 운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오래 하는 사람이 운을 잡을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래 하는 방법은 사실 별게 없고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힘 조절이거든요. 힘을 조금 빼야 돼요.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콘텐츠의 특징이 다 이거 같거든요. 신뢰도 가고 그 사람의 나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또그 사람도 꾸준히 만들고 또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분야에든 마찬가지지 않을까? 투자 안 해주니까 투자를 해주는 거?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제일 손실 없는 투자가 나한테 하는 투자라고. 그거 진짜 손실이 없거든요.